연휴 잘 보냈어요? 다 공부하신 것 같아요. 얼굴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. 연휴가 길었어요? 짧았어요? 항상 처음에 연휴 시작할 때는 더 놀고 싶은데 막 그러는데 연휴 마지막 날 가면 좀 심심해. 나도 막 이렇게 길게 쉬고 막 이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무 잘 쉬었어요. 잠도 너무 많이 자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안 그랬죠? 나처럼 지내면 안 돼. 나는 수험생이 아니잖아요. 수험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런 거 같아요. 남들 놀 때 못 노는 거. 남들 놀 때 못 놀고 뭐 기념일이나 뭐 이런 것들 잘 못 챙기고 나도 나를 못 챙기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남을 또 챙길 수도 없죠. 내가 나도 못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 생일도 못 챙기는데 남의 생일을 어떻게 챙겨. 그러니까 또 삐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생일인데 연락 한번 없어? 뭐 이런 합격한 후에 연락해줘요. 다 돌아오더라고 보면. 나도 수험생활을 했었잖아요.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못 챙겨요. 아까 말했듯이 내가 나도 못 챙기고 있는데 뭘 주변 사람을 챙겨. 그리고 어떻게 효도를 해. 못해. 응, 못해 못해. 근데 부모님은 기다려주거든. 부모님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. 영끈어이 뭐 이러진 않잖아. 그래도 자식이 공부한다는데 미래를 준비한다는데 응원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. 그래서 부모님은 기다려주는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닥달을 할 때가 있어. 그러면 뭐 무조건 저리 꺼져 이렇게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냅둬요. 냅두고 나서 나중에 합격하고 좀 여유가 생기고 하면 다시 챙길 수 있거든. 그럼 다시 좋아지더라고 또. 그래야 진짜 친구 아니야?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친구 사이의 문제들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이 친구 사이의 문제는 연애도 포함을 하는 거지. 연애까지. 응, 그렇게 닥달을 한대. 오빠 내가 좋아? 공부가 좋아? 막 이러면서. 그럼 나는 그런 멘트를 치는 이성 친구라면 헤어져라. 헤어져. 난 무조건 헤어지라 그래. 웬만한 연애 상담에서는 헤어지라 그래. 근데 그거는 헤어지는 게 맞지. 그게 무슨 질문이 그래. 내가 좋아 공부가 좋아가 뭔 질문이야. 기다려줘야지. 그치? 진짜 이런 말 하기 되게 나 이런 거 되게 싫어. 진짜 사랑한다면 응원해주고 내 사람이 잘 되도록 응원해주고 그게 맞는 거지. 거기서 바가지를 긁어? 그건 헤어져야지. 근데 뭐 친구들 사이도 이렇게 멀어지고 해요. 어쩔 수 없지. 내가 못 챙기는데 모임도 못 나가고 이게 소원해진다고 하죠. 근데 나중에 합격하고 좀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친구들도 나의 합격 소식을 알잖아. 그냥 한번 아 나 이제 공부 끝났다 합격했다 하고 한턱 쏴. 친구들한테 술도 한번 쏘고 그래갖고 그런 한 번씩의 그런 이벤트를 해주면 다 돌아오더라고 친구들은.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말라고. 그리고 또 합격하고 나면 또 다른 인맥이 생겨요. 되게 많아 그런 인맥들이. 일단 동기들이 생겨. 되게 또 돈독하다 이 관세사 동기들은. 인원이 별로 없잖아요. 인원이 끽해야 뭐 이번에는 좀 많았지만 끽해야 솔직히 말해서 90명이고 예전에는 뭐 75명이었고 뭐 그전에는 더 적었기 때문에 되게 돈독해. 나는 아직까지도 우리 동기들하고 모이고 놀고 그래요. 관세사 쪽은 이 동기들이 좀 돈독한 것 같아.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좀 도와주려고 하고. 몰라 우리 기수만 그런가? 다른 데는 물고 뜯고 싸우나? 그건 모르겠다 다른 기수들은. 근데 얘기 들어보면 뭐 동기 모임도 자주 있고 특히 뭐 논현동이나 이런 데 보면 저쪽에서 뭐 그래서 많이 보던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다른 애들 또 동기 애들이 또 있어. 그리고 또 저쪽에서 또 뭐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뭐 술 취해서 미친 씨 본부장 새끼 막 욕하고 있는 애들. 논현동에서 그런 욕 하지 마. 다 들려. 보면은 또 후배들이고. 내가 그래서 논현동에서 술을 잘 못 먹어. 먹다 보면 저쪽에서 쌤 이래가지고 잘 못 먹어. 어쨌든 그렇게 걔도 또 인맥이 생겨요. 그게 좀 재밌어. 그 새로운 인맥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긴다는 거. 그리고 그 동기들의 인맥은 또 그거야. 그냥 회사를 입사했을 때 입사 동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좀 그런 게 있다고. 한번 해봐. 한번 동기를 이렇게 해봐. 해보면 같이 공부해서 같이 고생해가지고 같이 이 난관을 헤쳐서 합격이라는 기쁨을 같은 해에 누렸다라는 그 뭐라 그래야 돼.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동질감. 그리고 나는 너를 알고 있다. 너의 아팠던 그 시절들 나도 겪었던 거니까. 그런 말 안 해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. 너무 옛날 거지. 자, 그런 것들이 좀 서로 안목간에 깔려 있어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돈독해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갖고 막 동기들끼리 MT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업무적으로도 그래. 뭐 하다가 뭐 곤란한 일이 생겼다 근데 내가 해결을 못하겠다 믿을 건 동기밖에 없어. 뭐 이거 업무 해본 사람 단체 카톡 뭐 이런 게 있잖아. 그럼 나 해봤다 뭐 어떻게
어떻게 하는 거냐. 그래서 서로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새로운 또 인맥들이 생기고 하니까 지금 너무 우울해하거나 지금 나의 외로운 상황을 우울해하거나 명절도 못 챙기고 연휴도 못 챙기고 기념일도 못 챙기는 나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을 하지 마시고 빨리 끝내야지라는 생각을 하세요. 빨리 이 바닥 떠야지. 제발 이 바닥 빨리 뜨는 게 제일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말했던 그런 새로운 인맥도 만들고 예전에 소원했던 인맥들도 다시 구축하는 그렇게 하시고 그래. 연휴 때만 되면 좀 그 전에도 연휴 전에도 조금 마음이 아파. 못 놀게 하니까 내가 공부해 막 그리고 돌아서서 운다고. 아 우는 것까지는 아니고 돌아서서 마음이 좀 짠해. 짠한데 그걸 놀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빨리 해서 일단 3월달 시험 1차 시험 일단 합격하고 그 다음 또 계획을 또 세워보자고. 아시겠죠? 잘할 수 있어. 그리고 연휴 때 너무 외로웠다고 기죽지 말고. 알겠지? 힘내요.